중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. 얼마 전 중국 관영매체 편집국장이 트위터에 쓴 글입니다. 감염률이 낮은 미국 같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한국의 대응이 느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. 또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고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변하고 있다면서 1침도 가했습니다. 자, 이에 대해서 한국 네티즌들이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에서 할 소리는 아니다 라고 비난했는데요. 해외 각국에서도 한국인과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.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선 한국인 신혼부부 34명이 입국을 거부했고요. 또 홍콩, 이스라엘, 요르단 등에선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. 일부 국가에선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한을 뒀는데요. 우리 정부는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면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 등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고비라고 하니까요.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내 차 타고 이동하는 거 편하잖아요. 근데 아, 차 가져오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 있습니다. 바로 주변을 뺑뺑 돌아도 차 댈 곳이 마땅치 않을 때죠. 결국 저 멀리 주차한 뒤에 걸어오거나 비싼 주차장을 이용합니다. 이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 주차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. 주차하려고 보면 비어있는데도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서 차를 못 대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주차장이라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. 이 공유 주차는 주차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를 대지 않는 시간에 다른 운전자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겁니다.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고요. 운전자는 빈 주차장을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. 이 스마트 주차 시장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핫해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주차 공간 한 면을 만들려면 공사비를 포함해서 최소 5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. 거주자 우선 주차장 중 20%만 공유를 해도 1조 200억 원에 달하는 주차장 신설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는데요. 이렇게 되면 차 댈 곳 없어서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. 공유 경제와 IT가 만나서 제대로 시너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!